이번 장맛비는 야간에 국지적으로 내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지난 밤사이 내렸던 집중호우는 천둥과 번개까지 요란했습니다. 특히 충남에는 3,000번에 가까운 낙뢰가 치면서 정전 피해가 속출했는데 모레까지 또다시 많은 곳은 200mm가 넘게 비가 더 예보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섭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차창으로 거센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이 번쩍이며 낙뢰가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트럭을 누를 때 연사를 찍는다 가정했을 때 그 연사 속도처럼 수도 없이 쳤습니다. 하룻밤 사이 충남에서는 낙뢰가 2,818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떨어진 낙뢰보다 2.5배 가까이 많은 횟수입니다. 매우 불안정한 대기 탓에 강한 비와 낙뢰가 함께 관측된 겁니다. 낙뢰와 비바람으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들에 맞아 전신주도 이렇게 맥없이 넘어졌습니다. 금산군 추부면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이 일대 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밤새 끊겼습니다. 전신주가 4개가 넘어지고 저기 고압선에 지금 불이 났던 거예요. 불이 붙은 거야. 다 대피하고. 대전시 장안동에서도 돌풍과 함께 나무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건드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시 반부터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저 기온부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벼락이 치면서 저녁을 먹다가 무서워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밤사이 대전과 금산, 보령에서만 2천 가구 넘게 정전 피해를 봤고 일부 지역에서는 날이 밝은 뒤에야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장맛비는 낮 동안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밤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천안과 아산, 부여 등 충남 11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